오늘은 은퇴 후 고향인 여주로 귀향하여 농막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동기를 찾아갑니다. 지하철 경관선 마지막 종착역인 여주역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로 온 저를 역에서 픽업하여 이제 농막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네, 여기. 이거 뭐야? 여쪽에 심었나? 저기 여주 오이 이런 거 심는 거처럼 거기 심으면 돼. 나중에 이제 지질 때만 해줄게. 밭이 남았잖아. 밭이 있나? 주는 거야? 아 이번에 뭐 한다고? 고구마 이거 심어. 그러니까 네. 심어보라고. 여기는 지난번에 내가 런칭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물어서 물을 줘야 되니까 일단 좀 쉬운데 이쪽에 먼저 심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집어넣겠어. 오케이? 그래서 한 2-30cm 뛰어서 쑥쑥 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지. 한번 해봐. 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 물 주는 거야? 이 엄지사 이거 뭔지 모르지? 응. 스위트 포테이토로 하래. 응? 스위트 포테이토 우리말로? 우리말로는 고구마. 이게 하루가라는 고구마인데 응. 참 맛있어. 이제 고구마 심기를 마치고 옥수수 모종을 사기 위해 인근의 여주시장으로 갑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내려오는가? 와서 보통 한 3-4일은 있으니까 주말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주말엔 가고 주중에는 뭐 이렇게 바쁘때는 며칠씩 와서 있어. 3-4일씩 있다가 하고 매주? 네? 그렇지. 겨울철에? 겨울철에도 일주일에 평균 한 번은 와. 이제 모종 가게가 있는 여주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이 새벽부터 모종을 사러 먼저들 와 있네요. 이게 뭐라고? 없어. 그 농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메롱리. 메롱리. 영진 아파트 아세요? 몰라요. 나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영진 아파트 있는데 우리 여기 있어요. 용얼로 놀러. 몇 평이나 돼요? 우리 거기 한 1,000평 되죠? 1,000평. 그러면 이걸 다 거기서 재배한 겁니까? 네. 아주... 34,000원 인생 임하게 농부로 변신하여 힘든 농사일을 저렇게 잘하니 참 대단하네요. 한 50cm 정도 뛰어가지고 50cm 떨어져갖고? 정도 뛰어가지고 이게 옥수수다 이거지. 옥수수 오케이. 대학철 옥수수라고 아주 맛있네. 아니야 검정옥수수. 검정옥수수 대학철 옥수수인데 검정옥수수야. 오케이. 나중에는 교회 지인분도 도착하여 일을 거들어 주시네요. 농장주와 색소폰 친구랍니다. 이제 모종 심기를 어느 정도 마쳤네요. 제가 거들은 고구마, 옥수수들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감사드립니다.